안녕하세요. 와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디브 30 렛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에 30부 순서 4번. 너무 좋습니다. 아, 네. 화이팅. 화이팅. 카우보이입니다. 좀 말 타고 왔어요 저희 오늘. 이제 체험. 근데 몰라 날아가 버려서. 저희는 피부 화이트 앤 블랙이라서 이름표가 왜 화이트 앤 블랙. 갑시다. 화이팅. 아 시작도 안 했는데 선풍이 너무 더워요. 와. 키 때는 아주 덜덜 떨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사람이 진짜 익숙해지면은 진짜 안 보이던 것들도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익숙해지기만 기다렸는데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두 과자. 두 과자. 뒤에 레일 보다가 중간 거 시험조 밑에 레일 보면 돼 하이라이트 시험조. 이제 본방 15분 전 본방 15분 전인데요 텐션 올려야 되는데 오늘 텐션 올려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외워야 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외워야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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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첫 음반 끝! 안녕! 내가 모니터링 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은 느낌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연습실에서 하다가 이렇게 무대에서 첫 방을 했는데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리허설 때보다 나아진 점을 생각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내일 더 잘하면 돼요. 3집 화이팅! 러시아블리 화이팅! 엔드 사연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행사 때는 많이 핸말을 해봤지만 핸드마이크를 음악방송에서는 핸드마이크가 처음이라 처음이요? 네, 연습을 해오긴 했지만 사실 조금 긴장되었는데 그래도 잘해보고 있습니다. 민웅 씨는 허리띠 병뚜껑이네요. 아, 네. 되게 잘. 오늘은 제가 네, 엔드분들 탄산수가 되어드는 날이어서 안녕하세요. 기분에 따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시크함을 가져가고 싶어서 엠카운트다운과는 다르게 블랙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요? 이게 3D를 했는데.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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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러시아부조이 3집으로 저희가 처음 음중에 왔는데 오늘 저희 첫 방부터 산옥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알기로 팬분들 콜타임이 5시 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와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하스하 이렇게 기타 잡으시면 그 다음 깜빡이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빠지면 이제 저희는 연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놀래 놀란 척. 네, 즐거워요. 열심히 들어보세요. 네, 즐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리허설 가는데 리허설 가고 바로 본 무대도 같이 할 것 같아서 잘 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팀에서 저희 사주 놓고 잘 하고 오겠습니다. 요, 요, 끝내고 왔어요. 첫 산업 끝. 아. 끝! 패션, 조이, 음중 산업 완료. 저희가 산업을 하고 미니 팬미팅을 가서 엔드분들 이제 만날 예정인데요. 오늘 너무 진짜 호응 잘해주고 응원법도 잘해줘서 오늘 더 재밌는 얘기하고 왔을 것 같아요. 엔드 더 즐겁게 해주는 시간 보내고 오겠습니다. 오늘 미니 팬미팅 역조공이 핫도그랑 아메리카노랑 아이스티랑 아이스 초코 중에 choose one인데 거기다가 저희 8명이 오늘 번호를 하나씩 뽑았어요. 그 번호 추천되신 분이 저희가 직접 고른 과자들이 있거든요. 과자들 이제 다 포함한 짐색을 받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유배입니다! 와, 엄청 크다. 아, 우리 어떻게 했지? 보는데 응원법이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모니터보다 응원법을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희가 무대도 더 텐션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과자 소개할까요? 네, 좋아요. 저희가 미리 번호를 방금 뽑았거든요. 맞아요. 아, 저는 37번입니다. 와! 와! 오! 오! 저는 5번. 5번! 오! 축하드려요. 18번입니다. 18번. 저는 오늘 10월 5일이라 105번 했습니다. 오, 센스 있어. 네. 센스 있어. 82번 하겠습니다. 82번. 오. 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저희가 또 그 준비한 게 있죠. 슬로건에다가 오, 사인. 사인해드립니다. 맞다. 여러분, 굿뉴스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아이스티랑 초콜릿랑 아메리카노 있거든요. 어떤 거 제일 좋아해요? 미니피자. 아이스티. 아이스티. 아이스티? 네, 나는 초콜릿. 나는 초콜릿. 나도 그럼 초콜릿. I feel like I became a zombie. 생각 없는 하수앞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Oh. 지금까지 힘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버즈 고마워. 내일까지 잘해서 1주차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고마웠어. 1주차 마지막 방송 인기 아유 사정 녹화입니다.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파이팅. 예스. 자유로 하요. 인가 레츠 기릿. 안 지도
의미가 너무 헷갈려. 그냥 볼게요. 그 이거 뒤에 돌면서 고개 보는 거 같이 맞춰야 될 것 같아. 원준아. 유건이가? 유건이가 하자. 파이팅. 태어나다. 이렇게 첫 주가 끝났습니다. 물론 아직 생방이 남아서 이따가 팬분들 잠깐 또 보러 가겠지만 이제 방송으로 이제 만나보실 팬분들을 팬분들께는 이제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근데 봤는데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쇼케이스 때처럼 더 진짜 계속 이쁘게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 고생해서 첫 주인데 영상 때 계속 안 좋아가지고 진짜 저는 진짜 너무 너무 억울하게 아, 하필 이 첫 주에 엠카, 뮤뱅, 음중, 오늘 이제 인가까지 이렇게 진짜 팬분들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에 와, 아팠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팠던 거 치고는 그래도 잘 마무리한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활동 아직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잘 부탁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핸들 고마워요. 고생했습니다. 끝났다. 끝났다. 왜 이렇게 잘했어요? 러시아 조이 주메르베가 having fun 이렇게 해서 마무리